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쌈밥에 나가는 쌈밥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곳의 매장에서는 그 쌈밥 나갈 때 우렁장이 나가요. 쌈밥장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우렁을 데쳐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뭐 스푼이나 뭐 계량컵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울 계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울 준비해 주시고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찬들에서 나오는 재래 된장입니다. 재래 된장. 그리고 투명한 물엿. 다진 마늘. 미원. 그리고 요거는 미와 합동 된장입니다. 설탕, 그리고 후추, 붉은 고춧가루, 그리고 요거는 양파를 믹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키는 그런 재료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두부를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가요. 두부를 미리 좀 으깨 놓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잘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쌈밥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나갈 때 이제 그날그날 쓸 거를 팬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한번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한 2-3분 정도 이렇게 볶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렁 쌈밥 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뚝배기에 쌈밥 장을 이렇게 넣어 주고요. 살짝 데친 우렁. 네, 우렁을 이렇게 올려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육 볶음을 해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럭 쌈밥 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슴슴 해가지고 추가도 많이 나가고 맛도 더 있습니다. 제육볶음 하시는 집들이나 아니면 고기 종류 나갈 때 요거 갖다 쌈장이나 요거를 써주시면은 손님들 참 좋아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식당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